사랑하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다시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여자부 경기에 이어서 남자부 경기가 펼쳐집니다. 대기의 상무 피닉스와 인천 도시공사의 남자부 경기 계속해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차재경 해설위원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1승 4패의 상무 피닉스, 뭐 아쉽게 패했던 네. 경기가 많았는데 조금 더 분발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상무에는 입대와 전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선수의 그런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조직력 면에서 조금 네.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천도시공사 현재 2승 3패 중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상무 피닉스와의 일전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야 하겠는데요. 네. 네. 주전 공격수인 엄유원 선수가 입대를 했고요. 네. 또한 심재복 선수나 조현철 선수 등 많은 부상 선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남자부 경기 상무 피닉스와 인천 도시공사의 박진감 넘치는 전반전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고통. 수술 권유도 받았죠. 후유증이 걱정되더라고요. 척추는 근본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김 차장의 선택은 가능한 척추만큼은 수술 없이 자생 한방병원. 여러분, 와플반트에서 벨기에 전통 와플의 맛을 즐기세요. You move, we move. Don't move, move out, move on. Meet up, get together, move forward. Sun rises, be working. Sun sets, keep grinding. You rest, you rust. City sleep, we don't. If it's there, we'll find it. If it's not, we'll make it. Make monuments. Make a scene. More importantly, make it happen. All originals make moves. 네, 여기는 다시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일단 뭐 여자부 경기도 역시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졌는데 남자부 경기 역시 많은 기대가 되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상무피닉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2승 3패로 3위를 달리고 있고 상무피닉스는 1승 4패로 승점 2점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상무피닉스는 지난 웰컴농구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한 거 이외에는 모두 네. 패를 하면서 지금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무의 선수 소개입니다. 김신학, 김현호, 손병진, 박현규, 남성호, 김동식, 엄여원, 김성원, 김재진, 윤시열, 김동명, 지효근, 김양욱, 김태권, 이면석, 김재일, 조영신 감독이고요. 일단 조영신 감독, 네. 상무 피닉스 이 입대와 전역, 이 팀의 특징을 뭐 무시할 그렇습니다. 수 없겠지만 네. 네. 어느 정도 선수를 기량을 끌어놓는가 그렇죠. 싶으면 바로 또 전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보충이 많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용민호, 김성진, 김한성, 유동근, 조현철, 김민구, 박찬용, 박한석, 김창권, 강일구, 정한, 김성호, 신재복, 박영길, 조치호 감독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두 팀이 네. 상위권 팀이 아니고 일단 현재까지는 중위권을 달리고 있는 이 인천도시공사와 하위권의 상무피니스가 되겠는데 이 양팀의 경기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 정말 이 몸싸움이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2분간 이 퇴장 선수도 굉장히 많고요. 워낙 남자부 경기에서는 네. 스피드가 있고 또 몸싸움이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워낙 박빙의 경기에서는 그런 네. 퇴장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남자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무피니스 최근 3경기 1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웰컴농구사와의 한 점차 신승을 거둔 이후 지금 2패를 2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네. 오늘 경기 역시 인천 도시공사를 상대로 좋은 경기로 정말 승리를 거둬야지만 이제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네.
인천도시공사 1승 2패 역시나 이 상무 피닉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두산과의 경기에서 안점차 승리를 빼앗겼고요. 상무 피닉스와의 경기 지난 경기 2점차 승리를 거뒀는데 이 점차가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상무 피닉스도 뭐 해볼만하다. 또 여기서 이 관전 그렇죠. 포인트가 엄영환 선수와 김동명 선수가 바로 이전 팀이었죠. 인천도시공사의 전 팀에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친정팀을 맞이해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저희가 눈여겨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축 선수가 전반전. 상무에서는 엄영환과 이 김동명이 팀의 뭐 신병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실업팀에 기존 실업팀에 있었을 때보다 더 투지력을 바탕으로 한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오른쪽에서 왼쪽 공격을 하게 되는 상무의 성공인데요. 윤시열, 이 윤시열과 엄여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영민호 골킥 방어했죠. 영민호 선발. 이전 경기 동생이 굉장히 잘 막아줬거든요. 아쉽게 패를 했지만 저는 누나를 알고 있습니다. 누나군요. 둘 다 골킵을 맡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파울이네요. 정한 선수에게 지금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도시공사 17번 정한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정한 경고. 경기 초반부터 바깥쪽 이면섭. 파울이죠. 상무의 공격이 다소 긴데요. 엄영원. 성공을 하네요. 엄영원 루시안. 엄영원의 득점입니다. 지금 수비가 미처 쫓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성공을 해줬습니다. 엄여원의 득점으로 한 점을 앞서는 상무. 김민구인데요. 유동근. 유동근 선수 지금 굉장히 노련하기 때문에 측면으로 들어가면서 골프의 움직임을 완전히 보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1-1. 엄여원. 찬스 나네요. 피벗. 김재일 선수죠. 김재일. 지금 관중석에는 상무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많이 와서 그렇군요.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일의 피벗 플레이. 유동근. 여기서 박찬용. 박영길이 김민구에게. 김민구. 파울이죠. 김민구 선수도 워낙 지금 손목 스냅을 이용한 슛이 좋기 때문에 수비가 타이트하게 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근. 다시 김민구. 두 선수. 지금 몸싸움 과정에서 두 선수가 넘어졌던 상황입니다. 상무 빠르게.
9번에 남성욱 선수가 레프트 윙에서의 슛을 시도해 왔는데요. 네. 남성욱 선수가 보통은 이제 센터 쪽에 그렇죠. 위치를 했었는데 네, 엄현 선수가 지금 입대함으로 인해서 남성욱 네. 선수가 레프트 윙 쪽에서의 그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농 코로사의 남성철 선수죠. 골키퍼 그렇죠. 남성철 선수와 쌍둥이 네. 형제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네. 박도원 심판과 네, 백상서 심판인데요. 네. 네, 다 교수님들인데요. 그렇죠. 네. 또한이 남성욱 선수가 조선대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네. 뭐 입대를 했지만. 그렇죠. 제자들이 많이 지금 코트장에서 누비고 네. 있을 거고요. 그런 아주 선수를 은퇴한 지는 오래됐지만 심판으로서도 네. 지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한 선수가 네. 엄혜원 선수를 그렇죠. 수비가 네. 조금씩 전진해서 미리 차단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시열 엄혜원 찬스 났는데 아, 네. 아 윤시열 윤시열과 엄혜원 네, 첫 번째 동작에서 수비를 틀어놓고 바로 롱슈트를 연결했습니다. 네. 여기서 뒤로 내준 볼. 일단 두 명의 수비수를. 네. 네. 두 점을 뒤지고 있습니다. 인천. 박찬용. 네, 파울이요. 지금 경기 초반이긴 하지만 상무 선수들이 좀 더 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구 아, 네. 가볍게 성공. 그렇죠. 워낙 수비와 네. 골키퍼의 움직임을 완벽히 따돌리는 손목을 이용한 슛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을 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워낙 손목 스냅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슛을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2. 정면에서 엄혜원 윤시열 아, 네. 김재일 아, 아 좋아요. 네. 완벽한 스타일 플레이. 네. 와우, 네, 멋진 장면. 네. 김재일 선수가 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슛을 하기보다는 지금 스카이 플레이를 통해서 윤시열 선수에게 다시 한번 보시죠. 멋진 장면 김재일 네. 뛰어들어오는 윤시열 잘 뛰어들어줬고요. 네.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아 네. 역시나 멋진 장면으로 마수를 두는 인천도시공사 네 김민구 선수의 지금 백패스가 굉장히 멋지게 연결이 돼서 네. 유동구 선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바깥쪽 아, 아 놓치나요? 아, 네. 네,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파울? 네. 성원 피닉스의 계속되는 공격. 아, 먼 거리에서 성공이 되는군요. 엄혜원. 네, 주특기라고 할 만큼 지금 러닝 스텝을 이용한 스냅슛이 네.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엄윤 선수 실업팀에 와서도 굉장히 부상으로 많이 시달렸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네. 그런 부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기량적으로 많이 향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동근 실시죠. 박영길의 득점. 네. 박영길 1차전 시공사 5대4 그대로. 네. 엄여원과 윤시열. 엄여원. 아, 네. 네, 그 전에 파울이죠. 박찬용 선수에게 지금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아, 절묘 패스죠. 네. 윤시열 선수가 공간을 잘 뛰어들어줬고요. 엄여원 선수의 강한 패스가 지금 어시스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뭐 시간이 갈수록 이 엄여원과 윤시열 선수의 이 그렇죠. 호흡은 콤비 플레이. 네. 네. 더욱더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몸을 던져봤는데요. 네, 남성욱의 수비. 쉬시죠. 유동근, 김성원 선방. 김성원. 네, 지금은 지효근 선수 대신 김성원 선수가 교체에 대해 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격자 파울이 있네요. 김동식의 오펜스 파울. 인천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라이트 윙의 김성진 다시 정면으로 정한 정면. 네. 다시 유동근인데 바운드 패스 박찬용. 아, 네. 몸을 돌면서 아 여기서 김성원. 아, 완전한 찬스 잘 방어를 해줬습니다. 김성원이 투입되자마자 이 두 번의 네. 선방. 네. 역시 골키퍼의 방어는 굉장히 흐름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여원. 좁혀가는데요. 아, 네. 수비 아, 타이트하죠. 네. 정한. 완벽하게 오른손을 방어를 해줬습니다. 네. 네. 수비가 굉장히 먼 거리까지 나와서 견제를 하고 있는 네. 인천 도시공사입니다. 아, 네. 정한 이번에도 길목을 잘 차단을 했죠. 네. 쉬시죠. 아, 네. 엄여원. 엄여원. 경기 초반부터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네요. 네, 엄여원 선수, 윤시열 선수 모두 세 골씩 기록해주면서 팀의 주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슛이죠. 아, 네. 완전한 네. 슛 동작 이후에 페인팅을 해봤는데요. 김민구. 아, 아 네. 네. 두 선수 충돌을. 파울이네요. 네. 네. 지금 김동명. 그렇죠. 김민구. 네. 김동명 선수가 지금 조금은 흔들리면서 뒤에서 네. 잡는 그런 동작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김동명 파울이었습니다. 아, 네.
김동식 선수. 네, 경고죠. 김동식 선수에게 경고가 내립니다. 김민구인데요. 아, 네. 지금 워낙 네.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7미, 8미 정도에서 슛을 던졌는데요. 네. 굉장히 위협적인 거리였습니다. 두 점을 하지만 상무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7대 5. 자, 정면. 네, 워낙 지금 코트를 네. 넓게 쓰면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엄연. 아, 들어가줘야죠. 이묘섭까지. 아, 네. 또다시. 두 번의 스카이슛. 아, 지금 착지 이후에 네. 윤시열 선수가 조금은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한 자세를 미처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이빙 네. 과정에서 조금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 네. 네.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윤시열 선수 잠시도 쉬지 않고 공간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조치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8대5로 석점을 현재 빚지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되겠는데요. 네. 워낙 상무의 지금 이 팀플레이에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네, 수비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슛 과정에서는 네. 뒷 공간을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수비도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공격에서도 좀 더 다양한 공격을 펼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 양 팀이 한번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22대 20으로 두 점차 인천도시공사가 승리를 거뒀는데 두 점차 그리 큰 점차가 아니거든요. 네, 끝까지 상무도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조금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지금까지는 8대5로 석점차 상무의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 역시 지금 주추 선수의 부상으로 네. 완벽한 팀 전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심재복 선수나 조현철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그런 작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손발이 맞추는 거 장면 그런 장면에서는 네.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박영길. 네. 유동근, 김민구, 박영길. 정면에서 아 쉬시죠. 유동근, 아, 네. 김성원, 네 선방. 일단 지효근 선수 대신 네. 김성원 선수를 투입시킨 이 조영신 감독의 이 교체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날 그날에 따라서 그런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지효근 선수보다는 오늘 김성원 선수가 지금까지는 잘 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엄효원, 윤시열, 바깥쪽, 김재일. 지금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죠. 네. 지금 수비가 많이 전진해 있기 때문에 패스가 조금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슈퇴죄죠. 아, 그래서 네. 오펜스 파울. 공격자 반칙이죠. 네. 지금 정한 선수인가요? 지금 코트에 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공격자와 조금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한 선수군요. 아, 네. 네. 지금 23번의 김재열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한 선수가 코트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 2024의 정한 선수인데요. 일어납니다. 아, 지금 발목 쪽인가요? 아니면 응원의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전화희. 지금 인천 조치우 감독 이 선수 부상이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단 벤치인데 아, 네. 지금 무릎 쪽인 것 네. 같은데요. 일단 교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인천도시공사는 11번인가요? 박한석 선수가 투입이 되는군요. 네, 지금 어떤 연유인지 지금 감독관석에서 잠깐 타임을 불렀는데요. 네. 자, 인천도시공사의 선수 교체 과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권 피닉스에게 넘어가고요. 인천도시공사 10번 박찬영 선수가 2분간 퇴장이군요. 네, 11번에 박한석 선수가 들어갔었는데요. 네. 박찬영 선수가 그걸 미처 알지 못하고 코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박찬영 선수가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엄영원 찬스 났죠. 아, 네. 아, 김동영의 리바운드 연이어 득점. 네, 김동영 선수의 리바운드에 의한 골까지 한 점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상무 선수들 든든하겠어요. 네. 그만큼 열띤 응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도 거기에 보답하는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민구. 아, 찬스 났어요. 아, 네. 아, 여기서 가로채기 윤시열. 9-5 넉점을 앞서고 있는데요. 상무 시시죠 또. 아, 아, 네. 잘 방어했습니다. 지금 수비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슛을 노리고 있는 상무 선수들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윤시열 정면에서 던집니다. 아, 네. 넘어서 길게 받군요. 수비와 골킵을 네. 네, 골킵을 끌어넣고 반대쪽 바운드로 골을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은 엄효원과 윤시열 선수가 상무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10-5 5점차 조금 이 점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공격에서도 5점에 묶여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 조금은 더딘 그런 인천 도시공사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망했어요. 김성원. 성공. 네. 김동식 선수. 오히려 미들 속공이 굉장히 빠른 인천인데요. 오히려 상무가 그런 미들 속공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인천으로서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의 득점으로 6점 차. 아, 점수 차가 벌어지자 강일구 선수가 네. 교체됩니다. 김성진. 아, 네. 아, 또 드리블 주세요. 아, 여기서 스텝이 엉키면서 볼을 뺏겼습니다. 인천으로서도 드리블 네. 그런 미스나 또한 패스 미스가 조금 다른 경기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끌어가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전반전 네. 페이스는 상무의 페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네. 전혀 수비가 방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네. 공간을 엄연 선수가 골로 연결했습니다. 유동근이 박영길 네 슛 던져줘야 되는데 아 김영명 누가 더 빠를까요? 네 윤시열 일단 전반전만 봐서는 상무가 쉽게 오늘 경기 승리로 이어갈 수 있을 듯한데요. 네. 하지만 모르죠 아직은. 전진 수비를 통한 수비가 성공을 한 이후에 미들 스피드까지 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인천이 평소에 그런 수비나 공격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시열 아 파울이네요. 박영길의 파울 정한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군요. 네. 네. 정한 선수의 그런 수비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빠져있다면 큰 손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패시브 사인이 올라갔습니다. 슛까지 던져줘야 되는데요. 아, 네. 네. 아, 윤시열 선수 마지막에 힙슬이 분 이후에 슛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연속적인 동작 때문에 추진력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힙슬 이후에는 바로 나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한성 선수 패스가 일단 높았고 네. 그 캐치 과정에서 라인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엄여원 아네 네. 공격자 파울이죠. 김성진 김성진 선수가 잠깐 머뭇거렸는데 아네 계속해서 아, 패스 미스가 패스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 김한성 네, 지금 5점에서 6점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조영신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군요. 네. 일단은 김한성 선수의 레프트 윙 플레이로 한 점을 더 많이 했던 인천도시공사 하지만 6점의 점차로 앞서고 있는 상무입니다. 돌발 퀴즈가 나갑니다. 상무 피닉스와 인천도시공사 오늘 경기 MVP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핸드볼 협회 홈페이지 이 라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벤트 게시판 경기 종료 전까지입니다. 경기 종료 전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사인볼이죠. 그렇죠. 네. 여러 선수들의 그렇죠. 사인이 담겨있는 그런 사인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남자부 경기 MVP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경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네, 여러분의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상무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네. 엄연 선수나 윤시열 선수의 득점과 그런 공격이 아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의 팁을 드렸는데요. 상무 피닉스가 6점을 앞서 나가고 있고요. 상무 피닉스의 공격으로 5분여의 시간 전반전 더블 스코어 12대 6으로 6점을 앞서고 있는 상무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제 한 명이 부족하거든요. 조용신 감독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네, 공격을 작전. 지시했겠죠. 아 패시브 세인 올라갔습니다. 아, 네. 네 오버스텝 선언이 오버스텝. 됐네요.
박영길 오른쪽에 정한 들어가야죠. 네. 네. 오버슛. 상대군요. 네, 상대의 실책을 바로 미드서클로 연결해서 네. 정한 선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윤실 선수 다시 투입이 되면서 12대 7. 윤실 정면에서 엄효원 이묘섭에게 아, 방해구 선방. 미드서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백상서 심판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죠. 네. 지금 패스 과정에서 발을 이용했기 때문에 김동명 선수에게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김동명 2분간 퇴장 고의성이 네. 있다는 판정이죠. 그렇죠. 네.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발이 나가게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김성진이 김민구 아 찬스 났어요. 아 네. 박창곤 아 그리고 아, 지금 여기서 김동식 그렇죠. 박찬선 선수를 밀었던 김동식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윤시열 선수가 빠지고 김동명 김동식까지 네. 세 선수가 연이어서 지금 퇴장을 당하게 되는데요. 두 명의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상무 굉장히 공격에서 어려운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렇죠. 아 찬스 났어요. 아 네. 파울. 아 네. 김민구 선수에게 퇴장이 주어졌죠.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김영욱 선수가 그런 공간을 이동하면서 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엄효원 윤시열 아, 아 네, 가로채기 네. 아 그러나 네. 네 바깥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아 네. 윤시열 밖에 없었는데 지금 반대 쪽까지 굉장히 이동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수시죠. 아 네 정면 박창곤 지금 박한석 선수 네. 상대의 수비가 하나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는 척하면서 바로 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13대 9 넉점을 앞서고 있는 상무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인천인데요. 네. 윤시열 김성진과의 아 지금 드리블을 과정에서 아, 아 네. 김성원 선방. 네. 완전한 찬스 잘 방어를 했고요. 박영길 선수 타임을 늦춰보긴 했지만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막아내는 김성원 골키퍼. 네. 김동식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지금 다 6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영욱의 레프트 윙 플레이. 오히려 지금 인천에서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이용한 상무의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김영욱의 득점입니다. 네. 14대 9 박한석이 뒤로 대준 골 박영길 네. 던지지 못했고요. 다시 박한석 아 벗어났네요. 네, 언더슛 14대 9
양팀 뭐 퇴장 선수 없이 네. 모든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묘섭인데요. 아 너무 네. 벗어났죠. 너무 네. 벗어났군요. 아무래도 강일 골키비이기 때문에 네. 슈터로서는 조금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김성진. 아 네 두 선수 볼다툼. 아 여기서 선방 하지만 네 김성진 선수에게 네, 지금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엄용 선수의 완전한 찬스였기 때문에 지금 수비 동작에서 조금 무리한 동작이라는 판정이 아, 났습니다. 팔을 네. 잡아당겼군요. 양팀의 경기 역시 오늘도 정말 몸싸움이 굉장하고 그렇죠. 최장 네. 선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시열 선수가 던지겠군요. 선수의 시험이 되도록 윤시열 7m 드로우 성공. 네, 벌써 7점 득점을 해주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활약 윤시열인데요. 박영길. 아, 네. 돌파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네. 쉽게 슛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김민구인데요. 퇴제죠. 유동근 왼손. 아, 다시 블로킹. 바깥쪽 박영길. 아,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네. 네. 10여 초 유동근 아, 빗나가요. 빠르게 공격 이어가나요? 마지막 던져줘야 되는데요. 아 네, 네. 던져봤지만 강일구 전속 맞고 골이 나갑니다. 이렇게 전반전 15대 네. 9로 6점을 상무 피니스가 앞선 채 전반전 30분의 경기 끝이 났는데요. 일단 전반전은 엄영원 선수와 윤시현 선수 두 선수 네.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또한 이 지효근 선수 초반에 이 컨디션 난조를 김성원 골키퍼가 잘 메꿔줬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일단 이 매서운 공격력 정말 이 거미줄과 같은 네. 선방을 보여줬던 김성원 그렇습니다. 선수였습니다. 지금 네. 15대 9는 굉장히 공격적인 면에서 네. 많은 성공을 가져왔던 점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SK 핸드볼 전용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와플반트에서 벨기에 전통 와플의 맛을 즐기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 코트.